문경 봉암사 일대에 조성될 계획이던 국제선센터 사업이 세계 명상마을로 변경돼 재추진됩니다. 세계 명상마을은 조계종 유일의 종립선원인 문경 봉암사 일대에 국도비와 민자 등 55건이 투입돼 연면적 1,650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. 조계종은 지난 2009년 템플스테이 관광객 등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선센터 건립을 추진했지만 투자 유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된 바 있습니다.